제 오늘은 전력공학 할 차례죠. 예, 전력공학인데 지금 전력공학의 문제 1번에 사단자 파라미터와 영상 파라미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문제 2번에 그 특성 임피던스를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성 임피던스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송전선로로 해석을 해야 돼서 그럼 장거리 송전선로를 알기 위해서 중거리 송전선로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단자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넣은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잠깐 개요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사단자 파라미터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사단자망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 입력이 이렇게 지금 전류, 전압, 출력이 전류, 전압, 요렇게 단자가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단자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요런 걸 사단자망이라고 하고, 이 사단자 파라미터가 있어요. 사단자 파라미터 보면은, 자, 이 사단자망에 입력 측 전류, 전압, 출력 측 전류, 전압들 간의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개변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종류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단자 정수죠. 전송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ABCD 파라미터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단자 정수와 임피던스 Z 파라미터, 어드미턴스 Y 파라미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정의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V1과 I1을 V2와 I2의 합으로 표현한 식의 매개변수가 사단자 파라미터예요. 즉, 뭔 말이냐면은 입력단 V1과 I1을 놓고 ABCD 행렬을 놓고요. 그 다음에 출력 V2, I2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렬을 곱하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면은 V1, I1, 그다음에 AB, CD, V2, I2 이런 식으로 행렬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행렬 곱이거든요. 행렬 곱을 하려면은 얘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여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가 옆으로 돌려서 곱하기 때문에 V2 A, 뭐 AV2 해도 상관없습니다. 헷갈리니까 AV2, 그다음에 플러스 BI2 해서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요쪽으로요. CV2 플러스 DI2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즉, 뭔 말이냐면 V1은 AV2 플러스 BI2, 그다음에 I1은 CV2 플러스 DI2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 측에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입력 측 전압을 어떻게 해요? 출력 측의 전압과 전류로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입력 측 전류를 출력 측의 전압과 전류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A를 찾고 싶다. 그러면 A는 지금 V2분의 V1을 놓고 I2를 제로로 놓으면 A 값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I2분의 V1으로 놓고 그다음에 V2를 제로를 하면 B 값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C 값이요. C는 V2분의 I1으로 놓고 I2를 제로로 하면 될 거예요.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I2분의 I1으로 놓고 V2를 제로로 하면 D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즉, 뭔 말이냐면 A라고 하는 애는 전압비가 되겠네요. 전압비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I2를 제로로 했다는 거는 I2,
즉 출력 측에 전류가 없어요. 출력 측에 전류가 없다는 건 어떻게요? 이 출력 측을 개방했다는 거거든요. 즉 얘는 개방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I분의 V예요. R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임피던스의 의미가 있어요. 임피던스요. 그리고 V2를 제로로 했기 때문에 여기 출력 측의 전압이 제로가 됐다는 건 출력 측을 단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단락이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얘가 임피던스 개념이면은 얘는 어드미턴스 개념이 되겠죠. 어드미턴스 개념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I2가 제로니까 개방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비를 나타내고요. 뭐예요? V2가 제로니까 단락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지금 ABCD 전송 파라미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만약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이렇게 표현한다 할 때 이 C 개념은 뭐예요? 어드미턴스 개념이 되는 거고 어드미턴스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피던스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와 D는 어떻게 전압비와 전류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중거리 송전설로 해서 요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임피던스 파라미터도 똑같아요. A, B, C, D를 임피던스 Z11, Z12, Z21, Z22로 놓고 이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구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 어드미턴스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즉 V는 IR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임피던스가 되는 거고 I는 어떻게 해요? R분의 V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드미턴스 전압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얘를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 안 내려갔지? 자,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먹네요. 밑에 영상. 자, 여기 영상 파라미터 있는데 요 의미는 크게 우리하고 그거기 때문에 그냥 개념으로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집중정수회로예요. 집중정수회로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송전선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는 RLC가 선로정수에 모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RLC가 한쪽에 몰려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 RLC가 돼 있는데 자, RL이 임피던스가 되고 C가 어드미턴스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 간략화 시킨 거예요.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게 T형 회로고요. 요게 파이형 회로예요. T형 회로도 할 수 있고 파이형 회로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T형 회로로 분리를 한다면 임피던스 직렬되어 있는 걸 반절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제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파이형 같은 경우에는 임피던스는 변화가 없는데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해요? 병렬로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2분의 Y 형태로 해서 자 만약에 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 회로 하나, 이쪽 회로 하나, 이쪽 회로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갖고 A, B, C, D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 이 임피던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B 정수에 2분의 제시 들어가 있는 거고 A와 D는 1이 되고 C는 어드미턴스 제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이쪽을 해석하고 싶으면은
C값만 Y 집어넣고 임피던스는 없죠. 그 다음에 이쪽 2분의 Z 똑같이 해석할 때 B만 2분의 Z로 놓고 해서 자, 이 곱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옆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렬 곱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하면 값이 이런 값이 나와요. 의미만 알면 됩니다. 파이형도 마찬가지로요. 요거 해석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했고 행렬 세 개로 나눠서 순서대로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의미만 아세요. 요건. 자, 분포정수예요. 분포정수예로 보니까는 정이요. 전송선로에 고주파 전류가 흘릴 때 전송선로가 긴 경우에 자, 고주파 전류가 흘릴 때도 그렇고요. 다음에 전송선로가 긴 경우, 즉 장거리 송전선로에도 그래요. 그렇게 이런 경우에 RLC 등의 선로 정수가 단위 길이당 값으로 선로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회로예요. 즉 어떻게 해요? RLCG 이렇게 단위 킬로미터당 분포가 어떻게 일정하게 돼 있다고 해석하는 회로예요. 자, 요거를 똑같아요. 자,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쭉 계속해서 곱하는 거예요. 이걸 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수열 형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결과값만 아시면 돼요. 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감마 L, 제제로 사인 하이퍼볼릭 감마 L, 제제로 분의 1 사인 하이퍼볼릭 감마 L인데 여기에서 아는 제제로와 감마 요거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제로와 특성 임피던스인데 특성 임피던스하고 이 감마라는 전파 정수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이야기를 앞에다 서두를 꺼낸 겁니다.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애는요. 자, 전파 정수하고 그다음에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특성 임피던스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고유 임피던스나 파동 임피던스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전송로를 이동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예요. 즉 진행파 전압과 진행파 전류의 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뭐와 뭐뭐의 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A 대 B 요거를 자, 지금 비례식이죠.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A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거를 말을 할 때요. A와 B의 B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B에 대한 A의 비율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전압과 전류의 비예요. 즉 뭐냐면은 전압과 전류의 비로 나타내는 게 이게 특성 임피던스예요. 특성 임피던스는 이게 얘가 진행파 전압이에요. 진행파 전압. 얘는 진행파 전류예요. 그래서 이 진행파 전압이 옆에 써 있죠. 진행파 전압이 뭐냐면 L, I, V요. 이 V는 전파 속도입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I값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C, E, V요. 요것도 전파 속도고요. 자, L과 C와 어떻게 해요? 전류와 전압이에요. 요거는 뒤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찾는 거는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이 특성 임피던스가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인데 진행파 전류에 대한
전화배표인데 이 특성 임피던스 제재로 자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로 나타낼 수 있고 얘를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몇이요? C분의 L로 나타낼 수 있다. C분의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L값이 뭐였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였고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0.02413 로그 10 R분의 D이기 때문에 요거 풀어서 해석하면 138 로그 10 R분의 D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죠. 138 로그 10 R분의 D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진행파 요거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요거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L값하고 C값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잖아요. 요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요거요. 이제 어드미턴스분의 임피던스인데 여기서 G 생략했고 여기서 R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L과 C만 나온 거거든요. 제시 뭐예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었죠. Y가 C 플러스 뭐예요? J 오메가 C로 J 오메 뭐죠? G 플러스 오메가 J C 맞아요? G죠. G. 예. G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게 요거를 풀어 헤치면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R과 G가 제로로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는 J오메가 C죠. J오메가 C. 어드미턴스니까요. 네, J오메가 C.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없어지고 C분의 L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케이블의 임피던스. 케이블의 임피던스를 물어봤는데 뭐예요? 루트 입실론분의 1만 나눠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C값이요. C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0.02413인데 여기 분자 부분에 입실론 S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에 입실론 S가 들어간 거예요. 비유전율 입실론 S가 들어가니까 해석하니까 루트 입실론 S분의 1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케이블이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요. 138 여기 밑에다가 루트 입실론 S를 넣어주시면은 케이블이다. 케이블이 특성 임피던스다. 요거 좀 알아두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더 깊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요. 제가 좀 자세히 써놨어요. 자세히 써놨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전파정수입니다. 전파정수 봤더니 전압과 전류가 송전단에 멀어짐에 따라 진폭과 위상이 변해가는 특성이에요. 자, 진폭은 뭐예요? 진폭. 진폭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폭이 진폭이에요. 이 폭. 이 진폭이 변해가든지 위상은 뭐죠? 이게 이제 주파수가 늘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게 이게 위상이에요. 이 위상이 변해가는 특성을 나타낸 건데 전파정수 감마 같은 경우에 감마가 뭐예요? 루트 ZY라고 했어요. 루트 ZY요. 그러면 우리가 Z 같은 경우에는 R 플러스 J 오메가리고 다음에 G 같은 경우에는 아니 Y 같은 경우는 G 플러스 J 오메가 C이기 때문에 요걸 R 플러스 J 오메가 L 곱하기 G 플러스 J 오메가 C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만약에
무손실 선로다, 무애용 선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무손실 무손실 선로 같은 경우에는 잘 봐야 R하고 G가 제로입니다. 무손실 선로 R하고 G하고 제로의 앞에 써놨어요. 무손실 선로가 R하고 G가 제로기 때문에 얘 0으로 가고요. 다음에 만약에 지금 요거하고 요게 제로다고 했을 때는 지금 무손실 선로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은 요거 보면 J오메가 L, J오메가 C가 되기 때문에 J오메가가 앞으로 나오면요. J오메가 루트 LC 요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무애용 선로예요. 무애용 선로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앞에 제가 정의를 했는데 RC하고 RC하고 LG가 같아요. RC하고 LG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풀으면은요. 지금 요 RC하고 LG가 같다고 풀어 놓으면은 지금 옆에 제가 요거 지금 이쪽 라인을 제가 풀었어요. 이거 이 풀어 가지고 보니까는 루트 RG 플러스 J 오메가 루트 LC가 나왔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지금 풀어 해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일단은 무애용 선로는 모르시더라도 무손실 선로는 아셔야 돼요. 다음에 전파 속도입니다. 전파 속도도 전파가 전파되는 속도인데요. 자, 베타분의 오메가로 나타낼 수 있어요. 베타분의 오메가고, 자, 무손실 선로고 무애용 선로라고 쳤을 때, 자, 베타 값이요. 자, 이게 알파가 실수고 베타가 허수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가 된 거예요. 자, 무애용 선로에서도 베타는 오메가 루트 LC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타 값에 오메가 루트 LC를 집어넣고요. 분자에 오메가 하면은 루트 LC분의 1이에요. 그대로 루트 LC이기 때문에 L값 곱하기 C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L값 곱하기, 요거요. 0.05 빼고요. 요거 L값 곱하기, 요거 C값 집어넣으면은 이거 풀어 헤치면은 몇이요? 킬로미터 퍼 세크로 하면 3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만약 메타 퍼 세크로 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이요. 10의 8승 나오는 거죠. 아, 여기 이거네요. 0.05 뺐네요.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 C값에서도 입실론 S가 들어가기 때문에 케이블의 어떻게 전파 속도 같은 경우에는 루트 입실론 S분의 1이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게 요 세 개를 꼭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뭐요? 특성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저 전파 정수, 그 다음에 전파 속도 요 세 개는 꼭 외우셔야 돼요. 10점짜리로 한 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파 기본 원리예요. 25점짜리로 한번 출제됐어요. 여러분들이 25점짜리로 출제됐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다 증명해놨어요. 증명했는데 요거요. 전류 진행파 I는 CEV 요거요. 요거 여기 나온 CEV요. 그 다음에 전압 진행파 E는 LIV 요거요. LIV요. 요거 나와 있는 거 제가 증명 다 해놨으니까 한번 꼭 보세요. 요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글씨를 조그맣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개념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 통신선 유도장입니다. 통신선 유도장에는 시험에 다빈도 문제입니다. 자, 이 통신선 유도장애를 봤더니 자, 개요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의가 나와 있죠. 정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개요 부분에는
정의를 꼭 써주세요. 정의를 꼭 써주시고, 자, 만약에 통신은 유도장에 나왔다. 그럼 왜 유도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지, 이런 필요성 같은 걸 꼭 계획에 써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밋밋입니다. 밋밋한 게 아니고, 일종의, 기술사 답안지를 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 정의 쓰고, 내가 기술해야 될, 방안을, 그 방향을 개요에 쓴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셔도 되고요. 항상 개요에는, 정의하고 필요성,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그 필요성 정도만 기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해는 방향은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니까요. 자, 개요를 봤더니 정의가 있는데, 전력선에 통신선이 근접됐을 때 전선 상호간 전자기적 결합에 의해 통신선에 전압이 유기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자, 통신선에 전압이 유기됩니다. 이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면, 자, 만약에 정전 유도를 했다, 그럼 정전 유도 전압이요. 만약 전자 유도 됐다, 그러면 전자 유도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자 유도는 문제가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전자 유도 전압을 내는 공식에 보면은 I0가 있어요. 즉, I0가 있다는 경우는 뭐냐면, 자, 영상전류예요. 영상전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요, 여기에 I0, 여기에도 I0, 여기에도 I0. 만약 RST상에 각상에 I0가 흐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중성선으로 3I0만큼이 가요. 이 3I0가 즉 지압전류예요. 만약에 이렇게 3I0가 흘러가는 이쪽에 통신선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예에 의해서 만약에 좀 제가 그리는 거겠는데 이 3I0에 대해서 전류가 흘러가니까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서 자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 유도 전압이 뜨는 거예요. 즉 전자 유도는요 지압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정전 유도는 평상시에도 일반적인 정상 상태도 전자 유도는 아니 정전 유도는 떠요. 자, 그래서 정전 유도와 전자 유도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이제 한번 보시고요. 중요한 건 정전 유도가 뭔지 전자 유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정전 유도요. 자, 정의 보니까 전력선의 대지 전압. 자, 이 그림은요. 단상 그림입니다. 정전 유도를 하기 위한 단상이요. 얘 같은 경우는 삼상 그림입니다. 자, 보니까 이제 단상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력선이에요. 이게 통신선이에요. 자, 전력선의 대지 전압과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 용량 CM에 의해서 통신선에 어떻게 해요? 전압이 유도되어 갖고 발생하는 평상시 장애예요. 즉 전력선 인근에 통신선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통신선에 전압이 뜬다는 거예요. 이 ES값을 어떻게 해요? 얘에 의해서 이 통신선이 뭐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자, 3상 그림입니다. 자, A상, B상, C상의 전력선이요. 자, 이게 통신선입니다. 자, 이 A와 이제 통신선에 유기된 전압이 ES거든요. 자, 이 A와 ES 간의 정전 용량이 상호 정전 용량이 CA, 여기는 CB, 여기는 CC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면 IA, IB, IC 이런 식으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전류 IS, 그다음에 통신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에요. CS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결과식입니다. 결과식 일단 단상 먼저 봐봐요. 단상. 자, 이 통신선에 유기되는 ES라는 전압을 구했을 때 보면은 전력선에 유기되는 전력선에 지금 대지전압이 E 값이란 말이에요. 이 E 값이 통신선과 전력선의 CM과 통신선과 대지 간의 CS에 분배돼가지고 통신선에 걸리기 때문에 CM 플러스 CS분의 어떻게 해요? 어드미턴스 개념이니까 상대방 거 올라와서 CM 곱하기 E 해면은 이 ES 값을 단상에선 바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상 같은 경우에는 복잡해요. 그래서 삼상에 대해서는 정전유도전압 증명을 제가 밑에다 쭉 했어요. 결국은 ES 값은 어떻게 되냐.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플러스 CS분의 루트 CA, CA 마이너스 CB, CB, CB 마이너스 CC, CC, CC 마이너스 CA 곱하기 EA 값이 되겠다. 그래서 증명을 해놨으니까 요거는 증명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전기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발송배전이면 요거를 반드시 빼야겠죠. 그렇지만 건축전기에서 이 증명은 여러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요 공식까지만 외우세요. 요렇게 보니까 이 ES라는 정전유도전압의 영향인자는 뭐예요? C하고 E 값밖에 없어요. 즉 정전용량과 어떻게 해요? 전력선의 대지전압밖에 이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 ES를 없애려고 하면요. CA하고 CB가 같아지면 되겠어요. CB하고 CC가 같아지면 되겠어요. CC하고 CA하고 같으면 되겠어요. 즉 정전 용량을 똑같이 맞춘다든지 뭐예요? EA값을 줄인다든지 이러면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대책에 보면은 영가가 있어요. 영가. 영가 보면은 각상의 정전 용량 C값을 평형을 시키면은 이 분자 값이 다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격이나 차폐하면 되겠죠. 아니면 통신선을 접재하면 통신선에 유기된 전압이 어떻게 해요? 대지로 나가겠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정전 유도 전압입니다. 정전 유도장이에요. 다음에 전자 유도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단상 그림이고요. 이건 삼상 그림입니다. 자, 전력선에요. 영상 전류와 전력선의 통신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통신선의 전압이 유기되어 발생하는 고장 시 장애라고 했어요. 즉, 전력선에 뭐가 걸려요? I0가 걸립니다. 지락이 생겨서 이 각상에 지금 I0가 지금 흐른 거예요. 이 I0에 의해서, 자, 요거 똑같습니다. IA 방향이, 자, 이 방향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이 방향에도 어차피 접지선으로 돌아오면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향은 크게 여러분들 구애 안 받으셔도 돼요. 제가 일부러 거꾸로 그린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시게. 자, 각상의 I0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삼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각상의 I0가 전체 다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식을 보니까요. 식을 보니까 EM이에요.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압이에요. EM, 전압은 어떻게 해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의 개념이에요. 전류는 영상 전류가 될 거고, 자, 임피던스는 뭐냐면요. 임피던스요. J오메가 M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 L값, 그러니까 이 L값이 인덕턴스인데 우리가 앞에서 상호 인덕턴스 LM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상호 인덕턴스를 LM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요? 라지 M으로 지금 표기만 했을 뿐이에요. 자, L값의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J오메가 L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J오메가 M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N값이 그냥 헨리 단위가 아니고 헨리 퍼 뭐 킬로미터 단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이 L값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L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음에 삼상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이 단상은 I제로만 되는데 삼상은 3I제로잖아요. 그래서 3I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보니까 영향 인자를 보니까요. J오메가가 2파이 F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고요. 다음에 M, 이 상호 인덕턴스 M에도 영향을 받고요. L에도 영향을 받고요. 다음에 I제로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책에 보면은요. F를 줄이고 M을 줄이고 다음에 L을 줄이고 I0를 줄이면은 대책이 되겠어요. 그래서 F를 줄인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는요. 자, 결국은 차폐인데요. 차폐. F를 줄이는 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폐선을 하나를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시같이 격자로 놓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판으로 덕트로 감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차폐를 더 세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차폐선보다는 메시가 차폐가 더 크고요. 덕트가 차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F가 클수록 이런 식으로 지금 차폐선에서 메시 덕트로 가야 된다고 지금 표기를 한 거예요. 자, M을 줄인다고 하는 거는요. 상호 인덕턴스 이격거리를 통신선하고 전력선하고 이격거리를 많이 떨어쳐 놓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직각교차입니다. 직각교차. 이게 전력선이다. 그러면 이거 통신선으로 이렇게 직각교차요. 다음에 L을 줄인다는 건 전력선하고 통신선하고 같이 가는 이 병행길이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I0를 줄인다는 건 연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접지저항을 크게 하는 거예요. 접지저항을 크게 하면은 이 접지저항에 떨어지는 여기 RG가 크면은 IG 값이 많이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접지에서는 IG 값이 작았지 않습니까? 지락전류 했을 때. 그래서 RG 값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리액터예요. 소리액터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C값과 여기 오메가 L값이 서로 공진을 일으켜갖고 결국은 IG가 지락전류가 없는 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소리액터 접지를 해도 이 차폐원, 아니, 요 대책이 됩니다. 다음에요. 통신선 측 대책입니다. 통신선 측 대책에 보면 피렉을 놓는다든지 차폐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피 케이블이요. 이 겉에 그 피복이 어떻게 해요? 뭐 이 금속 납같이 이렇게 생긴 뭐 그런 케이블로 지금 해는 거죠. 자, 다음에요. 자, 차폐선을 시설했을 경우에 지금 I0가 그림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I0가 여기 글씨가 좀 붙었어요. 자, 차폐선을 시설한 경우에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자 유도 전압을 증명하세요 해가지고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최근에요.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전력선에 I0가 흘렀어요. 전력선에 I0가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통신선에 이렇게 자속이 가겠죠. 이쪽으로 I0가 자, 이게 전력선이에요. 전력선에 I0가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게 전류면은 자속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통신선이면요. 이런 식으로 자속 파이가 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니까 자, 이 그림이 요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자속이 이렇게 되면요. 통신선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I0가요. 만약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 즉 파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치면요. 자속이요.
자석이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고 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통신선에는 이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겨서 이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릅니다. 즉 자속 파이가 이쪽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증감을 방해해요. 증가도 방해하고 감소하는 것도 방해해요. 이쪽으로 자속이 증가됐다고 치면은 통신선에는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생깁니다.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생겨서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유도전류입니다. 즉 어떻게 해요? 얘에 의해서 차폐선에 이런 식의 전류가 흘러요. 이쪽으로. 얘에 의해서 이쪽으로 차폐선에 아니 통신선에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이게 이 전류 때문에 실은 통신선에 전압이 유기되는 거거든요. 이 전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색깔로 좀 표현을 하면 최초에 노란색이 와가지고 만약에 이런 통신선에 이런 전류가 흘렀어요.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전류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이제 여기에 유기되는 전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 통신선에 차폐선을 놓은 거예요. 차폐선. 차폐선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거예요. 만약에 차폐선을 놓으면요. 차폐선에도 분명히 I0에 의해서 자속 파이가 세교할 거예요. 자속 파이가 세교하고 이 파이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차폐선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자속의 증가가 1이 됐기 때문에 이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차폐선에요. 그러면 이 차폐선 이 전류에 의해서 통신선에 어떤 전류가 흘렀는지 보자고요. 이 전류가 이제 이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자속 파이가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 통신선에 이 I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통신선에 요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생기니까 이 통신선에는 이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해서 통신선에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즉 최초에 전력선에 흘렀던 이 전류를 차폐선을 놓음으로써 이 전류가 상쇄해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경감시키는 겁니다. 이 차만큼을 경감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쭉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은 청색 전류에 의한 전압 이제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요게 청색입니다. 요게 청색이고 이게 청색입니다. 여기요. 요 첫 번째 있는 점선하고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청색입니다. 그다음에 적색은요. 여기 적색은 보이시죠? 요거요. 이제 거꾸로 봤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점선하고 요쪽이요. 이게 적색입니다. 이게 청색이에요. 첫 번째 점선, 그 다음에 이쪽 화살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점선, 그 다음에 요 화살표가 적색이에요. 자,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화반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증명해보세요. 뭐 어렵게 25점짜리인데 요거 해봤자 식 세 줄밖에 안 나와요. 25점 여러분들이 나와도 요거 충분합니다. 그다음에요. 자,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렌즈 법칙,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자, 보니까요. 암페어 법칙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암페어 법칙. 오른나사의 법칙이라고 됩니다. 이게 만약 전류예요. 이게 전류. 이게 전류면은 이게 자속이에요. 아니면 이게 자속이면요. 이게 전류예요. 항상 전류면 자속, 자속이면 전류예요. 이게 암페어 오른손 법칙이요.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이 오른 나사로 해석했대요. 자,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전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돌리면 전진하잖아요. 이렇게 진행 방향과 나사 회전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전류면은 이건 자속이요. 이게 자속이면 이게 전류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암페어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암페어 법칙에는 이렇게 암페어 오른손 법칙도 있고 또 뭐예요?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도 있어요.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인데요. 보니까 자 여기에 전류 흘렀을 때 분명히 자속이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흘렀잖아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걸 적분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임의의 폐곡선에 대한 자계의 선적분요. 자, 이 자계요. 이 자계를 임의의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인테그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건 이게 폐곡선에 대한 적분이고 여기 C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 선을 나타내는 그거예요. 만약에 면적 적분이다 하면 S 서페이스 쓰는 거고요. 체적 적분이다 하면은 뭐예요? V 볼륨을 써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자, 이 H를 이 자계요. 자속 자계. 이 자계를 어떻게 해요? 이 DL에 대해서 적분을 했는데 어떻게 선적분을 했다. 폐곡선에 대해서 선적분을 했다는 거예요. 임의의 폐곡선에 대한 자계의 선적분은 이 폐곡선을 통과한 전류와 같다. 그래서 이 전류가 만약 이 폐곡선이 원턴이면 I가 되겠죠. 그럼 뭐 N턴이면 N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H가 어떻게 해요? 이 DL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안에 1이 있기 때문에 L로 하면은 HL로 적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HL, NI요. 아주 중요한 곡식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HL은 NI.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H가 L분의 NI가 돼가지고 여기 뭐예요? 이건 암페어고 N은 턴이고 L은 메타예요. 이 메타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이 원주란 말이에요. 원주. 이 원주의 공식이 L이 뭐예요? 2파이 R이기 때문에 이 R값을 집어넣고 2파이 R로 변형만 시킨 거예요. 보니까 분모는 메타, 분자는 암페어 턴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계의 단위는 암페어 턴 메타가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HL은 NI만 애시면은 여러분들 요거는 해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다음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자, 일단은 패러데이 렌츠 전자 유도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 있고 렌츠 법칙이 있고 패러데이 렌츠 전자 유도 법칙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눴는데요. 실은 패러데이와 렌츠가 거의 동시대 사람이고 자, 자기네들이 논문을 발표했을 때 거의 동시에 거의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패러데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에 자속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니까 유기기전력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렌츠는 그 유기기전력이 생기는데 그 방향은 반대더라. 역기전력 그래서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 이름을 붙여서 이 법칙을 설명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러면 크기만 나타내는 건 패러데이, 방향을 나타내는 건 렌츠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패러데이는 역기전력의 크기요. 다음에 렌즈는 역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의 크기는 자속의 시간적 변화에 비례한다. 즉 뭐냐면 E는 NDT분의 D파이예요. 파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된다. 그럼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N턴이다. 1턴이다, 2턴이다, 3턴이다. 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예요? 역기전력은 커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온다. 즉 역기전력은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이런 원통형이 있다고 치고요. 안 보여요. 없어요. 실은 없고 여기에다 코일을 감은 거예요. 이렇게. 즉 코일만 이렇게 감겨져 있는 애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석을 N극, S극 돼 있는 이 자석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해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N극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석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요. 그렇죠? 여기 와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석 파이는 N극 쪽에서 나온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먼저 이 자석을 이 코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석을 코일에다 집어넣어요. 자석을 코일에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자석을 집어넣으면 자석을 계속 시간적으로 변하니까 자석이 변화되겠죠. 그렇죠? 자석이 변화되면은 자, 파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서 이게 자석이면 이게 전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전류라고 했어요. 자, 파이가 들어가니까 분명히 이런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가 들어가니까요. 분명히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실은. 이렇게 전류가 흘렀는데 파이가 변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에 따라서 파이가 계속 증가되고 또 빼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변했대요. 근데 증가될 때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시간에 대해서 파이가 들어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암페어 오른손 법칙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시간에 대해서 파이가 증가되면서 지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일에는 역기전력이 생겨요. 이 역기전력이 파이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겨요. 즉 파이가 이쪽으로 증가했으니까 파이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생깁니다. 이게 역기전력이에요. 그래서 이 역기전력이 어떻게 해요? 이쪽 방향으로 생기기 때문에 역기전력에 의한 전류 방향이 이렇게 생깁니다. 즉 전류는 요 방향으로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다음에 패러데이 렌츠 전자 유도 법칙이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산했어요.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고 우리가 N파이가 LI였잖아요. 그래서 자, N 대신에 L, 파이 대신에 I 집어넣는 식이에요. 다음에 플레밍의 법칙이요. 자, 여러분들이 완전 오발이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완전 오발이요. 기사 때 다 외우신 거예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완인데 왼이라고 생각하시면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적용되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적용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오른손 법칙 먼저 해야죠. 한 장이 넘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데 이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얘를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전부 다요. F, B, I 하셔도 상관없어요. F, B, I 하셔도 상관없는데 원론적으로는 왼손은 F, B, I 맞습니다. 오른손은요. F, B, I가 아니고 V, B, E예요. V, B, E요. 자, 이 V라고 해는 애는 회전 속도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해는 애는 자속 밀도고요. 아니면 자속, 자계 이런 애들이고요. 이 E라고 해는 애는 역기전력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유도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F, B, I하고 그러니까 자, 이 속도는 힘이 가해져야 회전을 하니까요. 이 V를 F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둘 다 다 F, B, I로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V, B, E가 맞다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도선의 운동 방향 V, 자기장의 방향 B, 다음에 뭐요? 유도 전류의
방향,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N극과 S극이 있어요. 자, 자속은요. 자속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걸 파이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고요. 자속 밀도 B로 표시해도 상관없고요. 자게 H로 표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일맥상통인 거니까요. 자, 이렇게 먼저 파이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 도선을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도선을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도선에 전류가 유기되더라 이거예요. 즉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런데 회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어요.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켰다는 건 이쪽 이게 이제 도체 변이거든요. 이쪽 양쪽이 도체 변인데 이 도체 변에 이제 여기에 전기가 흘러요. 전기가 유도돼요. 근데 이거를 양쪽을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를 해석해 보자고요. 자, 이 도선 입장에서 회전을 시키니까 A 입장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는 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얘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V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른손 가지고 하면 자, 여기가요. V, B, E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좌측 이 코일변 쪽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지금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와가지고 이쪽 반대쪽에서는 V, B, E니까 B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다음에 V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유도전류에 의한 역기전력에 의한 유도전류요. 이 값은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발전기 직류 발전기 할 때 요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죠. 동상. 자, 그런 거고요. 자, 기전력 크기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거기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V 곱하기 V 크로스 B예요. V 크로스 B. 자, 이게 뭐냐면요. A 크로스 B요.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A 크로스 B 이 이야기는요. A 여기 보면은 A 크로스 B 하면은 자, 값이 AB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이 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뭔 말이냐면요. 사인 세타에다가 단위 벡터 n이 들어가요. 즉 뭔 말이냐면 만약 벡터가 A라는 벡터가 있고요.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너무 크니까 한 요 정도 할까요? 만약에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이거 전부 다 벡터 표시입니다. 벡터 표시요. 벡터 표시를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뭐 요렇게 하실 수도 있고 요렇게 두껍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도트 하실 수도 있고 그 여러분들 편의상 쓰세요. 자, 이건 일단 벡터입니다. 벡터인데 A 크로스 B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A에서 B로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A에서 B로 나사를 돌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좀 그건데 A에서 B로 나사를 돌리기 때문에 단위 벡터는요. N 벡터는 요리 가요. 요 나사를 돌리기 때문에 나사 진행 방향 요 방향으로 간다고요. 즉 이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사를 돌리면 N 벡터는 요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자, N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여기 지금 N은 이 N이 이게 이제 벡터예요, 벡터. 그렇기 때문에 A 크로스 B 형태로 하면은 벡터가 나오고요. A 도트 B 하면은 이때는 그냥 벡터가 아닌 스칼라 값이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교환 법칙 가능한데 A 크로스 B는 교환 법칙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 B 크로스 A 하잖아요. 그럼 N 벡터가 우회로 올라가 버려요. 우회로. 그렇죠? 나사 이렇게 돌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요. 자, V 크로스 B예요. V 크로스 B이기 때문에 앞에 그림에서 보면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쪽이 V고 B가 여기예요. V
V크로스 B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요,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 봤을 때요. 자, V가 여기고 B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V에서 지금 V크로스 B니까 이쪽이면 맞나? V크로스 B면 이 방향 저쪽으로 가고 이쪽에서는 V크로스 B면 이 방향인데 이거 좀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여기 희한하네 여기가. 일단은 자 일단은요 제가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이 기전역이 V 크로스 B의 L이기 때문에 요거 바뀌시면 안 되고요. 요 V, B, L, 사인 세타 요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요거요. V, B, L, 사인 세타 반드시 외워야 돼요. 지금 스칼라 값만 빼는 겁니다. 스칼라 값. 이 N이라고 하는 건 크기 1인 단위 벡터예요. 이 스칼라 값만 지금 빼는 거예요. 다음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FBI예요. FBI.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전동기에 쓰는 거죠. 즉 뭐예요? 전류를 집어넣으니까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FBI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류를 집어넣었어요. 자속은 지금 이대로 공급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힘이 요리 가더라. 이쪽에서 보면 FBI니까요. B 요렇게 되어 있고 자 F 방향이 요거고 B 방향이 요거니까 전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겠네요. 요쪽이요. FBI니까 자 B가 지금 이 방향이고 다음에 힘을 이쪽으로 가했으면 전류가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전류를 요렇게 공급을 해줬을 때 힘이 요렇게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간다면 즉 전동기는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나타낸 겁니다. 다음에 이 전자력 F는요. I 크로스 B예요. I에다가 B를 크로스하면 지금 요 F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IBL 사인 세타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F는 IBL 사인 세타, E는 VBL 사인 세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그냥 FBI만 하시지 말고 이런 전자력과 기전력 요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10분간 쉬고요.